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실 만한 종목으로는 LS 일렉트릭, 오로스 테크놀로지, 코리아 FT, 대덕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S 일렉트릭인데요. 이 회사의 핵심 제품은 초고압 송전단 제품이 아니라 중저압 배전단 제품인데요. 22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의 초호황은 현재 송전단 고압 변압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전단 중저압 변압기 같은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력 시장을 좀 넓게 보면은 사이클 자체라는 게 좀 있는데 송전단 고압 제품의 호황이 3, 4년간 진행이 된다면 배전단 중저압 제품, 동사의 제품이죠. 호황이 또 이어서 이어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현재 고압 시장의 호황이 2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다가오는 1, 2년 후에는 배전단 중저압 시장도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동사의 핵심 영업 전략이 1, 2년 뒤에 이어질 배전단 중저압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겟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배전단 중저압 시장이 전체 전력기기 시장의 80%입니다. 송전단 고압 시장보다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후에 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더 오래 좀 더 크게 좀 사이클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배전방 관련 실적은 데이터 센터 수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고성장 여지도 일단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초고압보다 또 여기다가 중저압 전력설비 같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성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동사는 이제 반도체 노광 공정용 장비 중에서 오정열 측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노광 공정에 필요한 장비 중에서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되게 필수적인데 반도체 공정상으로 미세한 회로 패턴이 수없이 적층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부 패턴과 상부 패턴 간의 정렬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을 해주는 장비인데요. 반도체 미세화와 고단화 영향으로 이런 노광 공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계속해서 수요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동사는 21년도 IPO 이후에 SK하이닉스 위주의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탈피해서 삼성전자와 중국 현지 반도체 제조사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HBM의 핵심 기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TSV 패키징 방식은 한 장씩 회로를 새기고 수율이 확보된 칩들만 재정렬해서 쌓는 과정을 거친 후에 TSV라는 미세한 그 홀을 뚫어야 되는데요. 전공정 단위에서의 나노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1024개에서 HBM4로 넘어가면 이 홀이 두 배인 2048개를 뚫어야 됩니다. 이후에 차세대 제품에서는 사실 비하수만 몇만 개를 확보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하의 그 어떤 오정렬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국내 메모리 업체들은 HBM 생산 수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검사나 계측 장비 수요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TSV 오버레이 장비하고 HBM 워페이지 검사 장비를 고객사에게 납품을 했고요. 스택스 중과로 인해서 코어 다이가 낡아지고 있고 이는 휴면상 제어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올해 영업이익 100억 원 정도로 YOY로는 300% 성장한 실적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아도 HBM향 계측 장비 실적 기여를 통해서 실적 상향 조정이 추가적으로 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가는 4만 3천원, 손절가 2만 8천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리아 FT입니다. 현재 뭐 전기차 시장이 좀 캐즘에 들어가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빈 공백을 하이브리드가 잘 채워주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확대 수혜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는 캐니스터 독점 납품 기업이에요. 캐니스터라는 게 뭐냐면 연료탱크 내에서 발생되는 증발 가스를 활성탄으로 흡착을 해가지고 엔진 작동 시에 엔진으로 연소시켜서 대기오염을 방지해주는 부품인데요. 내연기관차에도 들어가고 하이브에도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국내에서는 경쟁사 리한이라는 기업이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에 현재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와 작년 3분기 가동 시작한 미국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9% 수준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시기를 약간씩 늦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특성상 저속 주행 시에 모터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내연기관 차보다는 연료탱크 내에서 더 많은 좀 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많은 가스를 짧은 시간에 연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캐니스터보다 하이브리드 캐니스터는 더 좋은 성능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SP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일반 캐니스터 ASP가 4에서 5만 원 정도, 하이브리드는 8에서 1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ASP 2배 이상 크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올라오는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그룹 쪽으로 매출 비중이 22년도에 87%였는데 24년도 79%까지 일단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글로벌 고객 사양으로 매출 확대가 진행 중이라서 현대차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커서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이 점차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FT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